제가 요즘에 그냥 읽으면은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독을 하는 편인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금방 한 일주일이면 읽을 책을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요. 그게 보이지 않는 차이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운의 비밀이라고 운 좋은 사람들은 뭔가 다르고 동서양 3천년을 이끌어온 운의 황금률이 이 책에서 밝혀진다고 하는 어마무시한 책인 것 같네요. 우리가 운은 운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운은 천천히 걸어갈 차 플러스 덮을 멱 플러스 수레바퀴 차 수레 위에 싣고 덮은 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천천히 이동해 간다고 그 운을 우리가 알면 너무 잘 활용을 하겠죠. 삶은 구르고 또 구르며 세상살이가 원래 변덕스럽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운은 또한 실력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실력. 그리고 행운이 좋아하는 사람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운칠기삼의 일종의 운명론이다. 일이 성사됐거나 실패했거나 노력에 차지하는 비율은 3이며 나머지 7은 운수라는 의미다. 세상은 정의대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운명의 장난이라는 것이 꼭 따르는 법이다. 7푼의 불합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만 3푼의 이치가 행해지고 있음을 또한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이 운칠기삼이라면은 의지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 30%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30%로도 충분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30%의 의지와 노력을 이용해 행운을 불러들인다. 그들은 행운에 관심을 끄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이다. 행운을 불러들이는 것은 불모지에서 지하수를 찾아내는 방식과 비슷하다. 지하수가 있을 것이란 강렬한 느낌이 들때 과감하게 선택할 뿐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차이는 행운을 맞이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는 점이다. 앉아서 기다리며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안는다. 외향성. 우리가 밖으로 찾아 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 차이는 행운을 맞이하기 위해 또한 맞이한 행운을 지켜내기 위해 수시로 준비하고 점검한다는 점이다. 안정성. 행운의 물줄기는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안다. 세 번째 차이는 흐름을 눈여겨보고 그 흐름에 올라탄다는 점이다. 흐름이란 트렌드이자 타이밍이다. 개방성. 때로는 온갖 변덕을 부려 시험에 들게 한후 슬며시 찾아와 인생의 행로를 바꿔놓는다. 운은 부딪히고 깨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남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관점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좋은 일의 상승작용, 나 좋은 일과 남 좋은 일 간의 상승작용을 더욱 활기차게 만든다. 남 좋은 일이 늘어나면서 감동의 스토리가 펼쳐진다. 삶은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 같다. 그렇다면 행운을 부르는 말. 자동차는 엔진의 힘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자동차의 방향을 바꿔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핸들이다. 우리는 실행의 힘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실행의 힘으로 움직여 성공 또한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입이다. 기쁜 말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마음속 증폭회로 때문이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은 풀릴 일도 안 풀린다. 불평이나 험담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를 보기란 쉽지가 않다. 부정적인 말이 반복되면 자율신경계는 나쁜 감정을 증폭시키며 실제 안 좋은 상황을 현실화시킨다. 복을 차내고 재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호의를 베풀겠는가? 미국의 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전체 뇌세포의 230억 개 가운데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뇌 속의 언어 중추신경이 신경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다행이야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에겐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난다. 잠재의식이 그런 것을 주로 찾아낸다. 재수 없어. 자주 말하면 재수 없는 일만 생기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그런 것을 주로 찾아낸다.
당신이 생각한 말을 만번 이상 반복하면은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 삶이란 말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의 처지가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 말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에는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다. 준대로 돌려받는 게 인생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달라이라마는 남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자비를 베푸십시오. 또한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자비를 베푸십시오. 행운과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 성취, 타고난 것, 플러스 노력, 플러스 운, 인연과 우연. 우리가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과 인연이다. 우리가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 같고요. 우리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이나 인연이고, 행운을 만나는 통로, 내면에 나와 행운의 천사, 다른 사람. 이두 가지를 내가 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 부분이 행운의 통로하는 진리이고, 행운을 부르는 황금률. 스스로 노력하며 자신의 내면은 물론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룬다. 널리 인연을 맺고 깊게 배려하라. 행운은 타고난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 운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미팅에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